네, 안녕하세요. 빌투군입니다. 이제 드디어 울트라맨이요. 울트라맨이요. TDF의 외부 조직 중에 하나에 과학특수대라는 조직이 있다. 그들은 괴사건이나 이변을 전문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괴수나 우주인 등 여러 외적에게서 지구를 방위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과학특수대의 하야타 대원은 제트비틀에 타고 전기 페트롤을 나갔다. 오전 4시 하야타가 본부에 하야타부터 본부에 후지 아키코 과특대 대원이죠. 네, 여기는 본부.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그 숲의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발견했어. 무라마츠 캡틴. 이 사람이 대장이야. 오야상이랑 배우가 똑같죠? 그 아저씨랑. 좋아, 추적을 개시한다. 정체를 확인해. 연락이 있음에 따라서 이쪽도 출격하겠다. 알았습니다. 접근해서 정체를 확인하겠습니다. 울트라 작전 제1호.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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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롤대. 예, 이쪽은 사이타마현 경찰의 페트롤대 긴급 신고입니다. 예, 지금부터 15분 전에 숲에 섬광으로 보이는 빨간 구슬이랑 파란 구슬이 비약해가지고, 예? 예, 수상한 빛이었어요. 그게 빛나면서 파란 구슬은 호수로 떨어졌고 빨간 구슬은 상공을 지나가다가 비행물체랑 충돌을 해가지고 낙하했습니다. 엥? 비행물체? 정말로 충돌했어요? 예, 캠프 중에 학생들이 봤대요. 후지대원, 하야타를 불러봐. 아, 네, 본부, 하야타. 하야타 대원, 응답하라. 야, 출격해. 결국 울트라맨이 또 일을 저질렀구만. 죄송합니다. 이럴 때 기능이 부전해가지고 신경 쓰지 마. 이 정도로 격전이 이어지니까 아무리 너라도 영향이 오겠지 뭐. 네. 기동 체크는 이제 곧 끝나요. 그동안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아, 타츠바나 씨. 예. 하야토랑. 하야토 어디 갔어? 아직 안 오셨는데. 생각한 대로 했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 오야상 그렇게 당황하면서 어디에? 신문은 읽고 다녀라 좀. 네. 뭐야 대체 저 사람. 그러게요. 과학 특수대 소식 불명 수수께끼의 섬광. 예, 이건 사이타마현의. 예? 특수대는 또 뭐야? 네, 그 과학 특수대라 불리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TDF의 예, 지원 조직이라고 들었어요. 예, 괴수나 우주인을 상대로 하는 놈들인가. 울트라 경비대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걱정되네요. 우리들도 한번 찾으러 가자 그러면. 네. 뚜루루루. 왜 이나즈만이 나와? 이 근처는 이대대원.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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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끝났네 이건. 하지만 하야타의 시신이 안 보이는데. 캡틴 하야타를 찾아봅시다.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빨리 하야타를 찾아봐 그러면. 응? 타쿠마랑 샤키가 왜 여기에? 고로 너야말로 특수대를 찾으러 왔니? 아니? 신인류가 뭐 각지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뭘 한다는 정보를 가져왔어. 장소가 아마 이 근처인데. 뭐? 신인류 제국이. 빠바바바밤 빠밤 밤바라. 너는 토게 밤바라. 와타리 고로냐. 네가 혼자가 되길 기다렸다. 혼자가 아니죠. 우리들은 안중에 없나. 죄송합니다. 저의 기능이 부전해가지고. 아니 그런게 아닐거야 사키. 후후후.
악! 어떠냐 와타리고로. 내 침은 독침이다. 아이고. 왜 그러냐 와타리고로. 젠장. 강력 초래. 어떠냐. 독 때문에 변신이 안 되지. 너는 여기서 끝이야. 덤벼. 와타리고로의 기력이 떨어졌다. 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라고. 저 씨. 뭐. 세니까 뭐. 타쿠마는, 타쿠마랑 사키는 세니까 갑시다. 쟤는 도움이 안 돼. 뚜루루루. 누구냐, 거기 있는 건. 넌 누구냐? 나는 M78 성운의 우주인이다. M78 성인의 우주인은 또 뭐야? 아, 78이지. 죄송합니다. 저 울트라맨을 너무 그 뭐냐, 그 옛날에 다이나미 콩콩이란 책이 있었어. 뭐 거기 울트라맨 설정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로 보고 배워가지고 M78로 배웠어. 근데 사실 78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저게. 그래. 먼 우주에서 배무라를 우주의 묘지로 데려가던 중에 배무라가 도망쳐가지고 그걸 쫓아서 지구로 왔다. 배무라? 우주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악마 같은 괴수다. 미안한 일을 했다, 하야타 대원. 그 대신에 내 목숨을 너에게 주마. 너의 목숨을? 너는 어떻게 되는데? 너랑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걸 너에게 주마. 이건 또 뭐야? 베타 캡슐. 베타 캡슐은 또 뭐야? 힘들 때 이걸 쓰면 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아하하하, 걱정하지 마. 이놈은 말이야, 지가 교통사고 내놓고 왜 웃냐고, 저. 이상한 놈. 에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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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 어디 있었어?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그런 거 아무래도 좋고, 그것보다 그 특수 잠수함 S-16호를 그 Y마크 지점까지 한번 호수까지 보내봐. 알았어. 호수인데 잠수하면 어떻게 가?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뭐, 과특대가. 나바라바라바라. 아, 이것도 쎄다. 아메. 아, 기력이 내려가고 있어. 아, 얘들이 전투원 중에서 제일 짜증나. 기력을 낮춘단 말이야. 고로. 젠장. 예, 토개 반바라의 독이 전신에 돌아갔나봐. 아이씨, 뭐야. 반격이 안 돼. 어! 빵. 아니, 이럴수가. 아니! 빵.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레벨이 높아가지고 어떻게. 아, 나 저번 편에서 그 탱크의 비밀을 몰랐던 게 참. 아, 기력이 점점 떨어지잖아. 100이 하나도 안 올랐어, 이런. 빠라밤, 빠라라밤. 회피를 하고. 회피. 회피를 하면서 기력을 올린다. 회피를 할 때마다 1씩 올라가요. 뿡. 팬텀 병사. 뚠뚠 뚜루루루루루 뚜뚜 뚜리뚜뚜. 당했다. 너 언제 정신 차리냐, 어? 아, 변신이 안 돼. 빠빠빠빠빠. 좋았어, 레벨업. 변신. 뚜루루루루루루루. 자, 후레침. 투윈 리니어건 빨리 끝내자. 위협을 없애야 돼. 탄을 아끼지 맙시다. 바라바바밤 바라밤. 격투. 야, 얘들아, 응? 응. 가게를 냅두고 어딜 가니? 응? 고로, 왜 그러니? 무슨 일이? 뚜루, 뚜루.
어떻게 된 거냐 고로는. 위험해요 지금. 토게반바라의 생체 구조를 알 수만 있으면은 면역 항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회수한 치매 일부의 TDF를 그러니까 치매 일부를 TDF의 과학 그룹에 보내봤는데 아마 안 될 거야. 그러면 고로 어떻게 되는 거냐? 독초를 써보면 어떨까요? 독초를 왜 써? 독초도 사용법에 따라서는 약이 된다는 얘기가. 하지만 잘못하면 고로가. 해봅시다. 냅둬봐야 고로는 어차피 죽어요. 가능성에 걸어봅시다. 네. 비틀이다. 빰빰빰빰빰. 여기는 무라마츠 그 특수 잠수함의 출동을 요청한 게 기억이 없는데 우리는? 캡. 하야타 대원이 연락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에? 하야타가? 후지 대원 유령이야 그거 유령. 아니에요 그 하야타 맞아요. S16호. 예, 분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S16호를 놔가지고 뭐 어쩌라고. 하야타 대원이 Y마크의 지점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캡틴 얘가 쇼크 때문에 꿈을 꿨나봐. 설마. 어쩌면 여성은 괴수보다 어려운 생물이라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하야타 대원은 정말 발견이 안 됐다고? 네, 그 과학특수대 본부에 연락을 한 것 같은데 호시노라는 소년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시노와 과학특수대에 왔다 갔다 하는 초등학생이 있어. 왠지 모르겠어. 거기에 무슨 감시장치도 있다는데 괜히 왔다 갔다 이게. 그러면 아직 찾는 중이구나. 과특대에 가봤더니만 개만 있었다 그 얘기야. 적 출현 팬텀 병사 5개. 드디어 원상태가 돌아왔나 보구나. 가자. 빰빰빰빰. 그만. 캡틴 하야타입니다. 무라마츠가 하야타에게 지금까지 대체 어디 있었니? 우리는 저녁부터 지금 너를 찾아다녔는데 소중한 비트를 파괴해서 미안합니다. 어제는 대체 어디 있었냐? 그 비트는 어떻게 살아난 거야? 그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은 또 뭐야? 캡틴 그것보다 그 배무라를 찾아야 됩니다. 배무란 또 뭐야? 그 호수에 잠들어 있는 괴수입니다.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S16호를 호수에 내보내가지고 우주 여행 중에 피로해진 그놈의 목을 땁니다 이제. 비틀로 이제 일어나면 비틀로 머리 위를 공격하세요. 알았어. 후지 대원 멍하니 있지 말고 우리를 그쪽 비틀에 착륙을 시켜. 빰빰빰. 좋아. 아라시랑 이대는 지상에서 원호해라. 빰빰빰빰빰빰. 뭐 어쩌라고. 팬텀 병사를 다 쓰러뜨려라. 또 해저에 잠들어 있는 우주 괴수 배무라를 찾아라. 어떻게 찾아? 이걸 보내서 찾아? 왜 이 사람은 여기 타 있지? 비틀. 이건 뭐야? 공장인가? 그렇군요. 지금은 뭐 딱히 생산할 게 없어요. 그냥 있어봐. 빰. EM 파츠를 더 만들어야지.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리반 때문에. 사이다. 사이다 때문에 이게 많이 있어야 돼요. 빰. 걔 또 리셋됐어요. 빰. 빰빰빰빰빰빰. 딴딴딴딴딴딴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마 쟤들을 다 잡아야 나오는 것 같아. 빰빰빰. 뚠뚠 뚜루뚜뚜뚜뚜 뚜루뚜뚜. 후지도 타고 있네. 빰빰빰빰. 아직 배무라 못 찾았니? 여긴 끝났는데. 아이메. 빠밤. 얘들은 저기에 관심이 없구나. 얘 또 뭐야? 연구 개발 다 개발했는데 뭐. 뿜뿜뿜뿜뿜뿜뿜. 두루루루. 레벨 빨로 어떻게 버틴다. 빠라바람바람. 아직도 못 찾았니? 배무라 어딨니? 여긴가? 배무라가 안 나온다. 애들부터 해치우자 그냥.
바밤 바라바. 회피를 하면서 기력을 올린다. 바라밤 바밤 바라밤. 그만해라 얘들아. 어, 이제 변신 가능. 바바밤 바바라바. 하야타가 비틀에 배무라 발견. 어, 울트라 작전 제1호 공격 개시. 아, 배무라 안돼. 배무라다 쏴. 네. 아. 쑥. 하야타의 기력이 올라갔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눈에 니 적게 떨어. 예, M78 성운의 우주인에서 예, 그 목숨을 받은 하야타 대원 베타 캡슐로 우주인으로 변신했다. 마하 5의 스피드로 하늘을 날고 강력한 에너지로 모든 적을 분쇄하는 불사신의 남자가 된 것이다. 가라 우리의 히어로. 적이 아닌가 봐. 바바바바밤 밤바라. 어, 와타리 고로는 어디 갔니? 내 독에 당해서 죽었냐? 너희들도 이제 끝이다. 내 침을 받아라. 잠깐. 엥, 산악, 엥, 번데기맨이 왜? 언제 변신을? 독을 독으로 제압했다. 토개 반바라, 각오해라. 퇴. 뚜루루룬. 와타리 고로의 기력이 올라갔다. 자유의 전사, 이나즈만. 고로씨, 독초가 들었구나, 다행이다. 사정은 타치바나씨한테 들었다, 고마워. 토개 반바라, 너 같은 놈은 용서 못한다, 지옥으로 보내지 마. 뭘, 건방진 놈. 덤벼. 초리키 초라. 이게 문제가 뭐냐, 울트라맨은 3분밖에 못 버텨. 큰일 났다, 이거. 떠떠떠떠. 그 이맵에서 중요한 게, 이제, 울트라맨이 무기가 있어요. 얘를 스페시움 광선으로 잡으면은 발탄 성인이 나오고 이걸로 안 잡으면은 자라부 성인이 나와. 분기가 엄청 크게 갈립니다.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어. 왜 이걸 알 수도 없게 이런 걸 붙여놨어, 조건을? 전 영문을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사거리가 얼마야 너희들? 5야? 어, 스파이더가 하나 둘 셋 넷 다 초르키 초라이. 여기다 아니 여기다 놓고 네, 하여튼 스페시움 광선을 쏘냐 안 쏘냐를 조심해야 돼요. 에? 아키코가 타고 있어? 냉동탄. 어, 기력 제한 때문에 못 쓴다. 빰빠람 빰빰빠라라. 이나즈만 어떡하냐. 이렇게 배치해놓고 다음 턴에 지원 사격하고 울트라맨으로 잡는다. 완벽해. 뿡. 변신. 얘도 변신. 아잉 얘는 또 변신이야. 왜 안돼 모르겠다. 아 진짜. 센 걸로 빨리 잡아버리자. 빰빠람 빠바바밤. 초진동 블레이드. 초진동 블레이드. 빨리 잡아버려 그냥 다. 빠바밤 빠바. 애매한데 그냥 얘는 여기 있자. 아이, 사키 이번에 쓰지 마. 됐어 이제 울트라맨. 아, 이게 문제가 뭐냐, 울트라맨이 레벨이 적어가지고 약해요 지금. 굉장히 약해. 울트라 수류 이게 그 오줌. 예. 이게 왜 있을까? 공격용이 아닌데. 슬래시 광선. 울트라 광선. 울트라 어택 광선. 울트라. 왜 이게 가슴이 길이가 왜 있어?
울트라 안개배기가 왜 쓰고. 이게 연출이 멋져요. 이게 이거 써보고 싶은데. 빰빠바바바밤빠빠바밤. 울트라 오줌을 쓰자. 빠라밤빰빠라밤빠밤빰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 울트라 오줌. 진짜 원작 보면 오줌 같다. 빰빠밤빰. 야! 자네 지금 개그 하나. 자네 지금 개그 하나. 명장면이 떴다. 이럴 수가, 개그를 하고 있어. 얘네들을 빨리 잡아야지. 울트라맨도 기력이 올라가가지고 세지는데. 빨리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희망입니다. 트윈 리니어건. 이번 편에서 써버리고 파츠로 회복하자. 그러면 귀찮아. 빨리 끝나 그래야 돼. 빰빠바바밤. 자, 1밖에 안 되는데 무슨. 빠라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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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슬래시 광선. 빰빰 빰빠밤. 깨 배무라. 빰빠밤빰빰. 어메! 야, 울트라맨 왜 그래? 당신은 최강의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슬래시 광선! 어메! 크리가 터져가지고 700밖에 안 달아? 장난해 이것들아? 트윈 리니어건. 빨리 없어버려 그냥. 얘네들의 기력을 올리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다. 빨리 없애. 빠빠. 이나즈만이 레벨이 팍팍 오르고 있어요. 이나즈만 드왕. 뚜루루루 뚜뚜뚜루루. 아타리 고로의 레벨이 20이 되었다. 아, 체력을 깎아야 돼. 자, 아라시 대원 간다. 아라시 대원이 갑니다. 스파이드.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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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이거나 받아라. 반격을 못 한다. 빰빰빰 빰빠밤. 얼레? 이거 어떻게 잡아? 빰빰빰빰빰빰. 이대도 간다. 세상에 이거 어떻게 잡아? 빰빰빰. 이거 3분 안에 어떻게 잡아? 게임 밸런스가 이상해. 잘 노려서 파시다. 딴딴딴딴딴딴. 냉동탄으로 승부를 걸. 기력을 올리고 승부를 건다. 빰빰빰빰빰빰. 맵병기를 와. 빠시. 두두두두두. 오이짜. 끝남. 뚜루루루루루루루. 변신. 아직 기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쭈쭈쭈쭈. 좋았어 이제. 번개 타이푼. 받아라 번개 타이푼. 더듬이. 피콜로 더듬이 힘. 피콜로의 공격을 받아라. 야, 받음. 이놈! 저렇게 초라해. 빠바바바. 띵. 박살. 이나즈만 22. 이 자식 기억해 둬라, 이나즈만.
좋았어. 배무라만 남았어.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맵은. 냉동탄. 빰빰빰빰빰빰빰빰. 간다 냉동탄 발사. 빰빠바바. 오,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악. 빰빰빰빰빰. 스페시온 광선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 빰빰. 어? 아이 다행이야. 울트라 슬래시. 이게 야치자키 광선인데 이 게임에서는 슬래시를. 빰빠밤. 이걸로 잡겠어요. 왜냐면은 예, 가면라이더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주용사보다. 스페시움으로 잡으면 우주용사로 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 가면라이더로 가자. 빰빠밤빰빰빰빰. 빰빠밤빰빰. 띡! 야치자키! 추악! 뚠뚠. 해냈어. 짜란. 아니 뭐 울트라맨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싸워.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예, 22. 해냈어. 잘했어. 하야토가 달려온다. 어이! 어이! 하야타 괜찮니? 멀쩡해. 하야타, 너는 정말로 하야타 맞지? 진짜야. 거짓말 아니고 실물은 딱 하나다. 캡틴, 그래가지고 배무랑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인이 해치웠어. 역시 그 사람이 나왔구나. 나도 그럴까 했는데 안심했습니다. 그럼 너를 구해준 게 바로 그 사람이야. 잠깐만. 뭐 그 사람 그 사람 그러는데 이름이 뭐냐? 이름은 없어. 에이,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렇구나. 그러면 울트라맨이라고 하자. 울트라맨? 예, 그래. 울트라맨 어때? 울트라맨 그 거인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또 뭐니? 저는 와타리고로 신인류 제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냐 그 TDF의 별동대가 너희들이었구나. 소문은 들었네. 네. 예, 그건 그렇고 저 울트라맨은 강한 아군 아닙니까? 그가 있으면은 믿음직해요. 하지만 울트라맨 어디로 가버린 거 아니야? 예, 어디에도 안 갔어. 그는 자신의 우주선이 터져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게 됐대. 아니 마지막에 마지막에 날아서 가더만. 아 맞다, 그 빨간 게 도와줘야 되나? 뭐 너는 어쨌든 아군이 강한 것 같구나. 저는 불사신이에요, 캡틴. 타쿠마. 저 사람이 울트라맨이야. 어떻게 알았어? 하지만 그가 자신의 입에서 말할 때까지 비밀로 하자. 배무라는 발단에 지나지 않았다. 우주 그리고 이 지구에도 흉악한 괴수들은 수없이 많이 잠들어 있다. TDF의 상층부는 우주용사, 라이더들, 과학특수대에 합류를 했다. 그건 괴수대책 전문부대로서 과학특수대의 이름이 세상에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이렇게 역사 속에 그들 다섯 명과 울트라맨의 이름이 더해졌다. 아 쉽게 깼어 생각보다. 근데 울트라 오줌은 뭐였냐? 오줌은 뭐였어 결국? 네. 울트라맨은 말이죠 개조가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레벨제 이나즈만 같은 거지. 울트라맨은 아직은 약했는데 이제 레벨을 올려봐.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겠어요. 말도 안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는 1밖에 안 먹혔잖아요. 이게 다 아무거나 써도 다 팍팍 끝나 그냥. 사기. 예, 울트라맨한테 강화 파츠를 달아. EN 회복을 답시다. HP 회복도 달아야 되겠지. 아. 레드 바론 걸 달자. 만들어야 되겠다. 생산 HP 회복 L 이걸 하나 더 만들어. EN 회복 L도 하나 더 만들어.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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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야타는 인간 형태로도 꽤 세기 때문에 개조를 해두면 좋습니다. 하야타 어디갔니? 아 하야타는 여기 있냐? 왜 분류만 달라 얘는? 하야타는 인간 상태로도 싸울 수 있게 해주면 좋아. 개조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냐? 뭘 개조해야 되냐? 다음 편에 사실 얘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사이더도 개조해놨고 뭐야 다 할 게 없는 거 같지? 뭐야 기체가 늘었다. 아 비틀? 아 제트비틀. 비틀은 1호기랑 2호기가 있는데 2호기를 개조하시면 돼요. 1호기는 별로 안 나가 이게. 저건 별로 안 나가요. 2호기만 개조하시면 돼요. 딱히 지금 안 해도 돼요. 안 해. 안 합니다. 특수대 전용차. 이건 이거 무기 하나도 없을걸? 쓰레기. 포인터는 공격이 돼. 이거 울트라 경비대 이거는 돼. 특수대는 안 돼. 전체적으로 특수대가 좀 많이 약해 이 게임. 냉동탄은 센데 이거 봐. 근데 이게 잔탄이 4개밖에 안 돼. 아까움. 이거 개조하면 돈을 날리는 겁니다. 마취탄. 이거 해야지. 아, 맞다. 개조해야 될 게. 루시파드가 격투가 너무 약해. 루시파드가 격투가 약합니다. 격투를 더 올려. 32면 될라나? 사리반 또 사리반을 좀 개조해야 되는데 사리반 격투 개조해놨고 크라임버스터 레이저 블레이드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사리반 크래쉬는 왜 또 이건 왜 또 공격력이 갸반보다 딸리냐 너는 늦게 들어와 놓고 이상하네요. 이런 것도 부를 수가 있다. 이상하게 생겼죠. 아주 이상해. 다음 편은 이제 파워레인저가 나와. 다음 편 다음에.